여러분, 예, 제가 이제 어제인가 이제 인터넷 도댕기다가 굉장히 이제 좀그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고백하는 편지가 이제 돌아다니더라고 인터넷에.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아름다운 사연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널 만난 지도 어느덧 오늘 일곱 번째 됐구나. 그동안 오빠 키스방 다니면서 너처럼 이쁘고 상냥하고 귀여운 아이는 못본것 같아. 항상 일을 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네 생각만 한단다. 오늘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우리 애기를 괴롭히진 않을지,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진 않을지 항상 걱정이 되곤 한단다. 오빠 마음 알지? 비록 오빠가 너보다는 나이는 23살 많긴 하지만 우린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오빠가 정식적으로 너에게 고백을 하는 거란다. 비록 유흥에서의 만남이지만 앞으로의 좋은 미래를 위해 아니, 좋은 미래를 생각해서 네가 나를 받아줬으면 한다. 사랑한다. 진실이 느껴지는 순간, 구구절절하게 진실이 느껴지는 참 아름다운 연애 편지네요. 근데 이제 없어서 예. 그냥 요거 편지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각자 알아서.